딴 거? 아니 저 그 긴장을 많이 타서 무슨 긴장? 그 막 뭐 이런 시험 볼 때 그래서 막 학원에서 보면 그런 연습에서 막 그렇게 틀리지 않는데 시험장 가면 막 그래서 하지 마 긴장을 하지 마 그럼 되겠네 그게 마음처럼 안 돼 야 별수 있냐? 그 안 떨리는 게 어딨냐? 해야지 뭐. 자꾸 해보는 것 같고 해보는 것 같게 더 있어? 생각 그 시험장 가도 막 생각처럼 안 되고 아니 안 떨리는 게 있어? 시험장 갔을 때? 아니요 근데 몰라 너만 다른 걸 다를 이유가 없잖아 그러면 너만 힘들면 네 문제지 빨리 해결해야 해 네 긴장 여지가 뭐가 있어? 갔을 때? 22만 원이 드니까 더 아까워? 근데 68만원짜리 내고 된게 지금 네 어? 그래도 저도 좀 공감이 되는 게 해봐 이게 그 뭐지? 피카만은 그 다음번에는 뒤가 없잖아요 어 그것 때문에도 좀 있긴 한데 뭔 상관이야? 상관이 있죠 왜? 이번에 하게 되면 다음번에 안 되면 다음번에 또 돼야 되는데 그게 좀 그렇잖아요 시간도 그렇고 비용도 그렇고 야 시간과 비용을 걱정하는 애가 그런 거에 왜 신경 써? 시간과 비용을 걱정하는 애가 단어를 적답으로 맞지 않는다니까? 너 시간과 비용을 걱정하면 저건 다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저건 시간만 드리면 되는 건데 시간과 비용을 걱정했으면 그만큼의 티가 나줘야 되잖아 그치? 네, 그것뿐만 아니라요 그 뭐라지 심리적 압박감이라는 게 오는 게 거기에서뿐만이 아니잖아요 근데 네? 보면은 그렇게 따지면은 저 처음 아, 그 아침마다 그 문제 두 점씩 풀 때 문장 구조 똑같은 걸 봐도 그때 봤을 때하고 이게 보이는 게 달라서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맞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데는 그것 때문에 틀린 경우가 있는데 이 두 개의 간극을 그 줄이려고 2월 달부터 많이 해봤었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럼 제가 되게 속편한 얘기 하나 해줄게 토플 1년에 몇 번 봐? 40번 봐 토플은 수능은 1년에 몇 번 봐? 한 번이요 한 번 봐 한 번 보는 시험도 지나갔는데 40번 보는 시험이 문제 같아 야, 너 네가 그 비용이니 뭐니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 지금 다시 얘기하면 저 비용 따위에 신경 쓰고 있느라 저렇게 하지 않는다니까? 뭔가 안 맞잖아 그치? 마치 이런 거야 아씨 용돈없어 담배는 피워야 돼 그래. 말이야? 아니 근데 그 저기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나머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알았어. 쪼는 거에 대해서 가서 얘기하는 걸 알렸는데 쫄아야 될 이유를 찾아보자니까 쫄 이유가 있어? 안 돼 그냥 와 아니 보통 이제 대학교 입학이 얼마 안 남아 야 네. 말이야? 여기 지금 애들 중학교 애들 말고 초등학교 5학년이야 근데 올 여름에 이제 두 달, 한 달 뒤에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와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듣는 수업을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7월에 와 너 이거 뭐 할 건데? 그러면 9월부터 어플라이 해야 돼 어이없지? 그치? 너 걔보다 몇 달 빠른 뿐이야 몇 달 빠르다 여기가 몇 년 빨라야 될 일인데 지금 몇 달 빨리 일을 하고 있어 내가 그때 방금 걔들한테 뭐라고 했어?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했지 그치? 야 네가 질질 밀었지 그치? 그럼 내가 늘 하는 얘기 있잖아 그렇게 급하면 뒤에서 빵빵거리지 말고 차 운전하고 있을 때 언제 오라고? 어제 출발하지 뒤에서 빵빵거려 지금 마지막 고3 돼서 이제 대학 갈 때 딱 되니까 갑자기 막 급해? 너 그거 벌써 몇 년 전에 이미 끝났어야 되는 건데? 신경 쓰지 말고 극강으로 그냥 가라고 알았지? 야 씨 내 문제 아니라고 진짜 말 저렇게 하면 안 되지 그 아니라 너 지금까지 했던 극강으로 인제 써먹어 극강 그렇게 써먹으면 돼 시험 장 갔을 때 안 되면 뭐 어쩌라고 씨 다시 또 보면 되지 이 시험 아니면 끝이야? 그리고 이 시험이 있으면 막 몇 달 뒤에 봐? SAT는 1권 7번이잖아 이게 이런 거 아니잖아 뭐 두세 달에 격을 누르는 것도 아니고 이번 시험 날리면 다음 주 못 봐? 그것도 아니잖아 그럼 반대면 보고 그냥 편안하게 봐 너 지금 필요한 점수 몇 점이야? 저 이미 한 대학교 합격했는데 제가 좀 더 높은 목표를 낮네 야 너 국내 대학도 아니잖아 110점도 필요한 거 아니잖아 너 110점 보는 애들의 전략이 뭔지 알아? 될 때까지 본다 점수 합치기 합계 조합을 합친 112점 진작 나왔는데 비를 먹을 계속 최고점 106점이야 그럼 왜 그러겠냐? 갈때마다 뭐 하나씩 죽수거든 리딩 하나 올려놓으면 다음 시험에 리스닝이 죽을 수가 있어 리스닝 올려놓으면 그 다음에 라이딩 떨어지네 아, 빡쳐가지고 라이딩 오면 또 리딩이 떨어져 겁나 열받아 그거 지금까지 35번 넘어 있어 고1 때부터 35번을 봤다니까 시험을 119 찍어서 그래 출발점 105인데 그렇게 하는 놈도 있어 그 전략 진짜 단순해 겁나 무식했어 진짜 저 때까지 팔아봐야 되냐 너 나중에 안 쫀다 사람? 짜증나 살아도 안 쫀다 나 한 사람을 볼래? 너 너댓번만 들어가도 시험장 가서 안 쫄아 애들 지금 네가 그 한두 번
처음엔 잘해야지. 뭘 잘해. 어차피 그냥 기본을 할 건데. 네가 잘해봐야 거기고 못해봐야 거기야. 쫄지마 그냥 알았지? 덤덤하게 가. 내가 선이다라고 만들어놓고 내가 여기에서 좀 나한테 턱이 있다 라고 자꾸 의식을 하면 더 문제가 돼 나중에. 뭐 신경 안 쓰는 방법을 고민해봐야 될 거 아니야, 그치? 보면은 좀 막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가만히 보면 더 잘해. 개념이 없잖아. 별 수 있냐? 많이 해봐야지. 탑 없다고. 뭐 어떤 거 연습하고 이미지 트레이닝 많이 해라? 정신 안 차려? 복싱을 해. 이미지 트레이닝 물론 중요해, 그치? 야, 들어왔어. 오른쪽 각도 들어오면 나 왼쪽을 피해서 어떻게 스윙을 넣고 뭘 해야 될 거 아니야, 그치? 다 필요 없고 저 터지는 게 제일 좋아, 그치? 가서 저 터져보면 깨달아져. 많이 맞으면 됩니다. 맞다 보면 방법 생겨. 그거 실려? 늘어 안 늘어? 저 터져 그냥 차라리 빨리 생각하지 말고 하죠. 한 번에 더 맞아보면 됩니다. 빨리 맞아. 어디 이가 맞을 거.